자, 사늘 기사 이제 샘플링 파트 보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 10번입니다. 문제 10번. 자,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AQL은 acceptable quality level, 그다음에 AOQ, average outgoing quality, average outgoing quality level, 그다음에 limiting quality, average sample number 이런 것들이다. 그죠? 자, 그다음 문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VX바, 그러니까 정밀도를 한번 구해보라. VX바 또는 뭐 시그마 X바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N분의 1, 괄호 열고, 시그마 S의 제곱 더하기 K분의 시그마 M의 제곱. 그러니까, 분석하였을 때, 네번 분석하였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시그마 S와 시그마 M 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 11번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뭐, 중요하지 않아서 삭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부분을 쳐내야 되겠죠. 그죠? 다 보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딱 이제 유형마다 딱딱 필요한 것들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 12번은 문제의 위쪽에 있는 10번에다가 시그마 P의 제곱, 즉 공정 변동이 더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공정 변동이라 변동은 있으면 전부 다 더하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파트인데, 처음 보는 어떤 유형이 들어있습니다. 유형이.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원료 원액이 500통 입하되었다. 예비조사용으로 5통을 랜덤하게 샘플링하였을 때 실중량 값을 측정한 값은 다음이 된다. 데이터가 있고요. 자, 1번에 원액 한 통의 평균 용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1kg 정밀도로 하고, 정밀도로 하고, 그 신뢰율을 99%를 하려면 샘플은 몇통 취해야 되겠는가? 역시 베타죠, 그죠? 베타 X 바는 플러스 마이너스 T1-2분의 알파의 누의 루트 N분의, 뭐, 여기에서는 뭐, V가 되겠죠, V. 왜냐하면, 이제 시료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V 또는 루트 V 또는 S, 스몰 S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제 V, 베리에이션, 분산을 구해 놓았죠. 분산 시그마 제곱을 구해 놓았습니다. N-1분의 라지 S 이렇게 해서 0.952가 들어갔죠. 그래서 N을 구했어요. N을 구해서 21번, 21번 정도 이제 21통 정도 취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나왔고, 2번 양쪽 갈로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만일 입하된 원액의 총 중량 박스 치시고요. 소요 정밀도 플러스 마이너스 200kg, 신뢰율 99%를 알려면 샘플을 몇통 취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총 중량을 소요 정밀도 얼마로 해서 몇 통을 취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역시 구하는 공식은 같으나, 즉, 베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T1-2분의 알파 누에, 루트 n분의 v인데,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은, 라지 n이라는 것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라지 n이라는 값이 우리가, 뭡니까? 정밀도 구할 때더 들어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그, 총 중량을 500통에 대한 그 시료를 몇 통, 이제 뽑아야 되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죠? 요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형태를 반드시 암기를 해 두도록 합니다. 이것은 기사 문제에서는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죠? 기사 문제에서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시곡선, 뭐, 그려라, LP 구하라. 문제 1번은 보지 않겠습니다. 문제 2번도 크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